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쟁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 진단 키트 개발로 글로벌 기업의 도전장을 내민 ENS 헬스케어의 서경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ENS 헬스케어의 대표이사 서경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이렇게 해주시죠. 네. 저희 ENS 헬스케어는 혈액에서 특정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편리하고 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여성암에 주력을 두고서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회사에 보니까 그 진단키트, 유방암 진단키트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기업과 어떤 차별성 같은 거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네네. 또 여성이다 보니 반드시 이제 피할 수 없는 암 질환이 유방암입니다.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이 여성암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또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기업들이 아주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쉽고 수월하게 또 편리하고 간단하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과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희도 한 13, 14년 동안 이제 함께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세계에서 최초로 혈액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였고 네네. 또 그걸 기반하여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을 통해서 네네. 유방암 진단 키트다 하면 저도 이제 제 바로 위에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이 암수 일본에서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혈액을 통해서 초기에 이 유방암의 진단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유방하면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해서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13년도에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아주 큰 기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본인이 유방암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는 이제 그걸 고백하는 네 저도 그런 기사를 냈고 그래서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라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안젤리나 졸리는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본인도 이제 그런 유전을 받았을까봐 걱정하는 가운데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죠. 네네. 했더니 앞으로 4년 동안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5%가 된다고 판정이 나와서 네네. 그게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이제 비용의 문제랄지 또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접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미리 위험을 감지를 하고 그 감지된 환자로 하여금 적절하고 적시에 네.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치료가도 높이고 이제 생존율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 현장이랄지 시장의 언맷 니드였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많은 기업들과 저희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노력한 끝에 저희가 아주 수월하고 경제적으로 혈액의 소량을 이용해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저희로서는 바람직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서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는 이쪽 분야에 아주 이론이라든가 또 경험도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히 좀 이렇게 개인의 이력을 좀 잠시 또 창업한 동기 오늘 좀 같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이시니 참 못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뭐 교수로나 또 연구자로서 상당히 미천한 일을 해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창업하고자 해서 창업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2007년도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대전 지역에 나름대로 대형 이제 연구 개발 사업을 제가 책임을 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6년 동안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과 병원과 그리고 기업 또 연구소와 한 팀을 합쳐서 새로운 바이오마크를 개발해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진단 키트를 개발해 보자. 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6년 동안 일을 해왔었습니다. 아, 그런 경험이 있군요. 많은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대형 과제들이 네네. 사실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 남는 것은 논문과 특허와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 내용들입니다. 네네. 사실 저희도 그랬었습니다. 막상 이제 사업단을 마무리하고자 보니 네네. 제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네. 이걸 그냥 이제 특허로 묻어두고 논문으로 묻어둔다 보면은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겠다. 또 국가에서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하였는데 이 결국은 사장되어서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다면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제 6년 동안 일을 해왔으니 이걸 참 성과물을 보고 싶은 욕구도 네, 생겼고 네.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사실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였고 그 당시 가장 이제 성과물이 좋았고 네네. 또 가능성이 높았던 게 유방암 진단 키트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말에 창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 많은 분 도와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 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용 방법이라든가 뭔가 해서 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유방암 진단 키트는 DxMeBeat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등록상표로 되어 있고요. 그 뜻은 이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의미로 해서 DxMeat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소량의 혈액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현재 유방암 조기 진단 시장에서 WHO 세계 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은 기술은 네. 유방 죄용술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방술뿐이어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로 찍는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한 유방암의 조기 진단 방법인데 상당히 그동안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 왔고 현재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어서 성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이랄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이 갖는 치밀 유방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다소 많이 이제 좀 모자란 경우도 생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1,000명이 유방 조영술을 찍으면은 네네. 20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 상건을 받게 되는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5명이 유방암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20% 가까운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유방 조영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네네.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다면은 약 300불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되고 네네. 또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라면 사실은 그나마 기계가 많지 않아서 쉽게 유방 조영술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혈액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경제적으로 유방암의 여부를 확인하셨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그렇죠. 될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되어지고 네네. 저희 제품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유방암만이 아니라 모든 진단 키트에 있어서 그 성능의 평가는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두 가지 척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민감도는 이제 검사받은 사람 중에서 네네.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로 집어내느냐의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도는 네. 검사받은 사람 중에서 정상인을 정상인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느냐의 척도라서 두 개가 모두가 다 100%에 근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진단 키트입니다. 네네네. 근데 아마 시장에 현재 나와 있고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진단 키트 중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가 다 9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두 가지가? 네네. 네네. 둘 중에 하나가 높거나 낮은 네네. 이제 상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유방암 진단 키트는 특이도, 민감도 모두가 다 96% 이상입니다. 90%가 아니라 96% 이상? 이상입니다. 네네. 예예. 그리고 이제 신뢰도를 말씀드린다면 약 98.9%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를 컨설팅했던 회사에서 영국 회사가 분석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왔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유방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 네네. 라고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키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현재 임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랄지 불편함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으로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키트라 생각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개발 도상 국가에서 사실은 네네. 충분하게 유방암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ENS 헬스케어의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유방암 때 종전의 이 검사 방법은 엑스레이 투과 방법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아무리 그 이렇게 특이도라든가 민감도가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받으면 또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사능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예,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부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사용 방법이 병원에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트머스라든가 뭔가 툭 꽂으면 이렇게 해서 이 진단 키트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조기진단이 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유방 조영술은 나름대로 장점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같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1년 중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들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더구나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방암 중에 한 15% 정도는 이제 유전력에 관계되어서 유방암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갖고 있는 유전적인 변이 상황이 이런 유방 조영술을 찍을 때 노출되어지는 방사선에 의해서 유방암이 더 촉진된다는 또 그러한 염려도 지금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라면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렇게 서양인에 비해서 유방 조영술을 찍었을 때에 명확하게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더 많은 이제 엑스레이 노출되어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보건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런 이제 단순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네. 유방암의 위험도를 판정할 수 있다면은 불필요하게 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엑스레이를 이제 감할 수가 있고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확진을 받고 또 엑스레이를 이용한 유방 조영술이 더욱 정확하고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써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좋은 이제 보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편하고 좋지만 사실은 이게 암을 진단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가 이제 논의하신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따라서 네네. 그게 더 정확하겠죠. 예, 그렇게 네네. 받는 게 맞고 그게 더 정확한 게 또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시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가 시장에 들어가기 준비한 단계에 있다 보니 네네. 아직은 시장에 저희가 이제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 2년 내로서는 저희가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후에는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연구 성과물이 좀 어느 정도로 좀 상용화 단계에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진단키트 결국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규제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상당한 이제 노력을 들여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식약처와 만나서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임상을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온 과정 가운데에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끝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준비 끝에 이번에 5월 달부터 저희가 실제적인 임상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별 무리 없이 이제 제품 허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어져서 아마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가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더 큰 건 사실 글로벌 시장입니다. 네네네. 한국 시장 진단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10% 미만도 안 된다고 지금 판정이 돼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유럽에서는 이제 인증을 다 받았고 CE 마크도 받아서 지난달에 저희가 독일 회사와 독일 내에 독점 판매권 계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2년 전에 제품을 등록하였는데 제가 이제 임상이 국내에서 끝나지 못하다 보니 말레이시아의 의사 선생님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좀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정부 자금을 받아서 현재 말레이시아 대학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허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브라질 GMP 인증을 받으라는 이제 요구가 있어서 그 인증을 받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저희가 또 반드시 도전을 해야 할 시장이어서 제가 금년부터 아주 도전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미국 FDA 담당자와 만나서 향후 앞으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임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업화 구상을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소위 말하면은 Q 서브 아니면 프리서브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제가 다방면에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돈데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아마 시청자분도 이렇게 그 바이업체들이 이제 상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CE 인증이다, GMP 인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차제 그 시청자분들 그게 뭔지 또 왜 바이오 관련된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네네. 한국은 국가가 인허가를 관리하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출시하고 파는 회사의 표준화 아니면 성실도 아니면 정직성 그런 공정성 같은 걸 이제 판단을 해서 진짜 이 기업이 만든 제품은 믿고 쓸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ISO 13485라는 아주 복잡한 경영 품질 경영 체제를 검증을 받게 됩니다. 네네네.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보통의 굉장히 생산부터 시작해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이 회사가 신뢰만 하는 것인가라는 판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를 아주 많은 양의 이제 문서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네네. 그 모든 문서들이 다 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것도 실제 생산 현장에 가서 이 생산 현장에 정말로 제대로 규정된 대로 믿을만하게 신뢰성 있게 돌아가고 운영되어지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가 네네. 또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 회사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 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ISO 13485 인증을 주게 됩니다. 네네. 그 인증을 받게 되면은 대외적으로는 이 회사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성이 있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제 그 붙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CE 마크를 스스로
우리는 CE마크를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관리와 시장의 지배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CE마크를 도입을 하고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희가 네덜란드에 저희 제품을 등록을 해서 EU 지역에 저희가 다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고, 그 결과 저희가 4년 동안 딜을 해오던 독일 회사와 3월 달에 독일 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CE마크라는 게 사실 그 국가가 인증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시장이 인증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MP라는 거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기기라 해서 사람 몸 속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좀 느슨한 규제에 있는 이제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의학 같은 걸 할지 몸에 심는 의료기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네네. 관리를 받는 이제 GMP라서 약간 GMP별로 네네. 등급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GMP라 해서 그래도 이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공간은 별도로 공조랄지 위생이랄지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소위 말하면은 운영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받아야지 거기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되고 시장에서 이제 용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특히 식약처에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약이면 의약에 맞는 GMP,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맞는 GMP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혈액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이런 키트 보면 비단 유방암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어렵다는 뭐 폐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사실은 암은 같은 유방암 할지라도 네네. 상당히 다양합니다. 개인별로 네네. 차이가 아주 크고요. 네네. 또 암 종 간의 차이랄지 또 그 특성들이 많이 달라서 네네. 특별한 한 기술을 갖고서 특정 암을 진단하는 경우 많은 암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진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이 정복하기 어렵고 또 진단하기 어려운 이제 암 질환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 새로운 기술이 대두되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다양한 암들을 이제 진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현재 주력 상품으로는 이제 유방암 진단 키트지만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 중 하나가 난소암 진단 키트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혈액을 이용해서 난소암을 진단할 수 있게 키트를 개발하여서 이제 허가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제 단계를 밟고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저희가 가장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입니다. 그래서 그 자궁내막증을 쉽게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키트 저희가 도전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진단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진단 키트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 기존에 사용했던 것, 네, 그것도 한번 국산화 쪽으로 많이 힘을 기울여서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범용으로 아주 전문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진단 키트도 중요하지만 네네. 우리 건강을 관리하고 또 이 일반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이제 건강관리 진단 키트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전문가 손이 필요한다든지 숙련된 사람의 이제 손이 필요해서 일반인이 쓰거나 또 일반 이제 병원에 쓰기가 쉽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일관된 이제 검사 품질도 유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제가 자동화 기기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리에 저희가 개발을 완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마치 프린트와 토너 관계처럼 이제 진단 키트와 그 진단 자동화 기기가 같이 이제 맞물려 가면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가 지금 마련해 놔서 앞으로 제가 도전적으로 사업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단 이렇게 키트를 보면 검증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을 좀 뭐 2주 기다려라, 1주 기다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몸체를 가면 그게 그냥 완스톱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라면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죠. 아주 괜찮은
네네. 속도라 생각되어지고 네네.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혁신성장 코리아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질문을 꼭 가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이 뭔지 지금 서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이 다 혁신이지만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성장이라는 거는 사회 요구나 사회 수요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려고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제가 이제 유방암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또 다른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에서 임상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고 네네네. 또 그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걸 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으로 틀을 바꾸어서 도전하는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그런 요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혁신성장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대표님이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같이 만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돼서 또 많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과제를 통해서 제가 과학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가 확보했었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되돌려 드리는 아마 이제 기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제가 현재 이제 일궈놓은 이 ENS 케어를 잘 키우고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ENS 헬스케어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의 성원에 보답하는 회사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다음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마련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거에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ENS 헬스케어의 서 대표님 모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서 대표님이 시청자분이랑 만나는 시간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쓴 ENS 헬스케어가 서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이 이렇게 세계적 기업으로 끌어가는 책임 이런 걸 짚고 또 이제 바이업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애틋하게 이렇게 이거를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ENS 헬스케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기업, 세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껴주시는 이런 쪽이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 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억에 나는 중에서 ENS 헬스케어의 다음 페이지는 뭘까 하는 이런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